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라고 그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그들에게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야 할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권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복음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런 은혜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힘겨운 삶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지치고 낙담하기에 주님이 말한 십자가의 길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은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복음이 아닌 어떤 것도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능력을 품게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니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열매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그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고 고통의 순간에 인내하게 되고 성도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게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도 교회도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지식으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감사할 뿐 아니라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하루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에 먼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복음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